여러분, 광고 드린 바와 같이 2부에서는 미국 시장 연결해서 최중혁 미국 시장 분석관님과 미국 시장, 특히 아마 자동차 관련 시장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들리십니까? 네, 잘 야, 들립니다. 이거 KBS 무슨 해외 특파원 연결하는 거와 느낌이 비슷한데, 위원님, 지금 혹시 위치가 어디신가요? 아, 예, 가장 가까운 큰 도시는 시카고입니다. 아, 그럼 시카고는 아니시고 뭐그 근처 어디에 계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예.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에 연결해서 하는 거는 저는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저희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두 가지 산업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동차 이커머스와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뭐 미국 시장은 우리 뭐 한국 시장과 다르게 최근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저께 네. 뭐 FOMC에서 약간 테이퍼링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뭐 미국 현지에서는 뭐 혹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경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반응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몸으로 체감을 하는 게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물가. 사람들이 예. 이야기를 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올랐고,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물가가 상승을 한걸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유가가 많이 올라서 기름값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런 압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월급 빼고 다 오른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자동차 이커머스, 자동차 시장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자동차 이커머스 사실 좀 생소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커머스가 워낙 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커머스에 있어서 뭐 발달되어 있는 여러 형태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도 이제 온라인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고차라는 거죠? 자동차 이커머스라는 게, 위원님. 네, 그러니까 신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완성차의 허가가 없이는 신차를 이제 쉽게 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중고차의 판매 대수가 미국은 엄청나네요. 아, 네. 중고차가 이제 사실 2020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3,720만 대였는데, 2019년만 하더라도 4천만 대가 넘었습니다. 4천만 대요? 와,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약한 8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중고차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지표를 볼때 신차 판매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고차 판매는 또 그렇게 지금까지 마켓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보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시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차보다는 워낙 훨씬 더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중고차 시장이 더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인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에 수급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신차를 이제 구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차를 좀 주문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주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그런 차량들도 많게 되고요. 또 일부 차종 같은 경우는 어떤 부품에 대해서는 뭐 안전과 관련이 없는 거면은 떼놓고 나중에 장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을 할 정도로 지금 자동차 신차 시장이 이제 공급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디선가 미국 중고차의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 아니면 미국 중고차 거래 업체들이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는 많이 봤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신차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차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제 뭐 정가를 매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딜러에서 할인을 해주는데 요즘은 대부분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딜러십 같은 경우는 중고차 딜러십이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13만 개 정도 되는데 대신 이제 그 딜러들이 벌 수 있는 돈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뭐 한 5배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중고차는 아무래도 차를 사서 딜러들이 좀 고쳐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러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이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신차를 팔면은 딜러가 한 대에 140달러를 버는데 중고차를 팔면은 950달러. 중고차가 5배는 더 많이 남네요. 딜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신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입장에서 그 마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또 얼마든지 이제 차량을 잘 고쳐가지고 뭐 보증을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격을 높게 받고 또 그만큼 값을 치를 만한 이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장이 이커머스로 변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바나나 이제 브룸이라는 업체인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자동차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그런 딜러십을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면은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마치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고르면 뭐 이렇게 만져갖고 집으로 배달해주듯이 미국에서는 자동차도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사는 플랫폼들이 많이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겠지만은 구매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커머스에 이제 도전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미리부터 이커머스를 준비를 해왔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으면서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위원님,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고차 매매가 어떻게 보면 약간 희화화될 정도로 이 중고차가 좀 사기도 많고 제대로 된 차를 고르기도 힘들고 뭐 이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온라인으로 샀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차가 올지 이런 신뢰가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업체인 이제 카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매장에 뭐 방문하지 않고 차를 보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그 화질의 사진들을 올려놓고 또 360도로 이제 차량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온라인에 마련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차를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런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뜨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불신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거에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주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중고차를 여러 번 구매를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불안한 부분 때문에 그 완성차 업체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중고차를 저는 주로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카바나 같은 업체들이 확실하게 이제 보증을 해주고 또 믿을 만한 차량들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이 또 이쪽에서 차를 또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차를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카바나에 중고차가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이 2019년에 이제 카바나가 이제 4위 정도 했었는데요. 2020년에 2위까지 올랐고요. 지금 이제 카맥스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이제 업체인데 이 카맥스라는 업체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큰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매장이 많은 중고차 업체인데 카바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으로도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카바나가 상장이 돼 있나요? 네, 카바나 상장이 되어 있고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아, 상당히 카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요? 지금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이제 쓴 책에 이제 넣은 카바나도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55조 한국 돈으로 이제 55조인데 지금은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훨씬 더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차를 구매를 하면은 두 가지 형태로 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으로 배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자판기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주요 거점에서 이 자판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자기의 이제 뭐 이름이라든가 이제 기념을 댈 만한 것들이 이제 로고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받으면은 직접 여기가 동전을 넣으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차를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도장의 모습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배송으로 동전을 받으면 그 동전을 위한 자판기에서 내 차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시마다 주요 지점에 자판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네. 아, 뭐 사실 뭐 아이디어네요. 그냥 예. 차를 이제 인도를 하는 퍼포먼스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이제 소비자들도 또 이런 것들,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동전을 나중에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카바나가 이제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카바나 아니면 중고차를 살 때 이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나요? 말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만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일부 업체들만 이런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주저했던 좀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이런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 어렵거든요. 그냥 가서 내 눈에 보고 딜러가 좀 소개해 주는 거 사는 게 되게 편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뭐 한 번만 뭐 이용한 한 번도 이용한 사람은 없어도 뭐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 뭐 편하더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네, 됐을 정도로 빠르게 작년에 그런 이제 플랫폼 회사들도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예.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런 이제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보이면은 사실은 몇 년 뒤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오는 게 그동안에 많은 흐름이었거든요. 뭐 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모빌리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 미국에서 이런 이커머스로 이제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게 어떻게 활성화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겠네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환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차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대형 업체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플랫폼을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카바나가 해왔던 것처럼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이 워낙 또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페이지는 카바나에 대한 기업 분석인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네. 어떻게 쳐다보면 될까요? 일단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커머스 성장으로 중고차 온라인 유통의 성장은 뭐 잠재력이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규모를 보면은 8,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9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하지만 이 상위 100개 업체의 중고차 점유율 합산은 8.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바나의 점유율이 뭐 한 1%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큰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중고차 업체에서 압도적으로 카바나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전 지역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확장을 한 게 한 75% 정도만 확장을 했고요. 25% 정도는 아직 카바나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커버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차량을 주문하면 48시간 이내 이 미국 넓은 땅 내에서도 48시간 내에도 주문해서 차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좀 초이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딜러십이 크더라도 차를 가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끼켜봐야 한 200대 정도인데 카바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최대 3만 대. 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중고차 시장 규모가 무려 900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보면은 상위 100개 차의 점유율 합산이 뭐 10%도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뭐 백가쟁명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바나 같은 기업이 이제 온라인 디지털의 플랫폼이 되면은 점유율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넘치고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온라인을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작년부터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먼저 이제 치고 나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고 또 IT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업체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브룸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2위 업체라고는 하지만은 카바나와 이제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카바나가 아무래도 한동안은 좀 독주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카바나라는 곳에 혹시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거 말고 파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뭐 차가 이제 있어야지 또 카바나도 팔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바나에 차를 파는 것도 상당히 손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제 차를 사실 파는 것도 되게 좀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딜러랑 또 흥정도 해야 되고 머리 너무 아파서 막 그냥 폐기해버리고 그래요. 차라리 몇백 받을 차라리 폐기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카바나에서는 이제 딱 그 정해진 그 자기네들의 이제 툴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소비자들이 또 거기에 있어서 차를 팔면은 다시 또 카바나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크레딧을 줍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했던 고객들이 다시 또 내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선순환 주고, 구도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특징이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가 창립한 이래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 2017년에 상장을 했고요.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아, 흑전. 예, 예. 네, 매출이 200% 정도 분기 그 2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업이익이 나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동차, 중고차라는 건 사실 없었는데 이 중고차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이 돼서 들어가면은 3만 대 뭐 이 정도를 볼 수 있고 뭐 사면은 뭐 한 일주일은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고 내 차를 가서 팔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신용도 높은 플랫폼이 미국에 등장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사는 재화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집이고 그 다음 차 아닙니까? 네. 자동차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냥 자동차 자체가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내가 당장 뭐 밥도 사 먹을 수가 없고 일자리 뭐 일터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누구나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뭐 특별히 뭐 무너지거나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은 이 카바나 기업에 대해서 좀 뭐 추천하시는 편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네,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시장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보는데 가장 뭐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할 때 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도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뒤에 준비되신 거 보면 전기차 얘기가 있던데 미국 전기차 시장 요즘에 안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민다고 굉장히 뭐 많이 말이 많은데 뭐 미국 현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뭐 전기차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고 또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이제 그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 좀 엮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이제 강화를 시키면서 미국도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차트만 보면은 2030년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이 금지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35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주가 가장 빠른 2030년에 아예 이제 내연기관은 자동차 신차를 등록을 할 수 없게 이제 그런 규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이제 2030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전기차 규제 드라이브가 업체별로 무조건 전기차 판매를 50% 이상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뭐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판매하는 거의 절반 이상은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뭐 규제나 아니면은 지원책이 약화, 뭐 트럼프 정부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 이제 앞으로 9년 뒤에는 미국의 모든 업체들은 자기들이 팔려면은 전기차 판매를 무조건 50%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현재 행정 명령으로만 이제 나왔고 네. 아직은 이제 완전한 법안이 나온 건 아닌데요. 앞으로 뭐 이제 이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책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기차를 몰려면 아무래도 충전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라는 이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뭐 재정적인 부담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책의 취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 그러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기업, 테슬라, 저희가 또 관심 많거든요. 네, 뭐 테슬라, 테슬라 이야기를 예.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은 네. 현지에서 보는 뭐 테슬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테슬라가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야, 많이 올랐죠. 예. 네. 뭐 테슬라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이 이제 서학개미들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테슬라라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선 계속 이제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뭐 숨 고르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신차 출시랑 신공장 가동 지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가 지금 대기 수요가 사이버 트럭이 100만 대가 넘는다라고 올해 3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100만 대. 이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공장도 사실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가동도 또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차에 대한 출시가 사실 돼야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친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뭐 테슬라 주가가 지금 부진한데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도 이제 뭐 AI 데이도 저희가 눈앞에 있고 하는데 테슬라가 좀 주가가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이제 아래 정리해놓은 이제 주가 키 팩터라고 써놓은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신차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무조건 저는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한다. 예.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지금 테슬라는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파는 차이기 때문에 몇 대를 파냐가 아니고 몇 대를 만들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거거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당장 소비자가 주문을 해도 올해는 미국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가 이제 생산이 되거든요. 올해 말부터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저는 뭐 무조건 그날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자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데이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어떤 발표가 나느냐 사실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려주냐.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주가는 뭐 현재에 대한 이익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와 여러 가지 꿈을 보고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어떤 좋은 꿈을 그려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키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 미국 현지에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미국인들도 이 테슬라 그러면은 뭐 한국인들처럼 관심이 높은 편인가요? 테슬라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사실 뭐 심볼릭한 존재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테슬라 주식을 뭐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는 뭐 없다라는 농담이 돌 정도로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이제 연봉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연봉이 뭐 미국의 모든 CEO를 통틀어서 뭐 가장 많은 수조원을 받아왔는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연봉이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주가랑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호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꿈이 실현되는 모습들에 있어서 미국인들도 상당히 좀 즐거워하고 있고 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원래 자기 연봉 0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스톡옵션으로 뭐 몇 조 이상을 받았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기업 하나를 뭐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연봉을 받은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테슬라의 어떤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사이버 트럭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이 언제쯤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나요? 일단 내년 이제 2022년 정도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2022년에 뭐 2분기가 정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테슬라 실적 발표 때 4680 배터리가 우리는 뭐 개발을 다 했지만 양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사이버 트럭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결국에는 출시까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슬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럼 테슬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꿈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항상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를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감에도 위원님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이 좀 들어가도 될 만한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아 가격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지. 월가에서 평균 타겟 프라이스가 이제 700불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70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800불 이상, 900불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워낙 이제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뭐 주가가 이제 숫자가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호재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주가보다는 그 상단에 있는 목표 주가, 월가에서 보는 목표 주가까지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 기존의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전고점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올 걸로 기대하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예.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가 뭐 그런 신차나 신공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예.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AI 데이 때 AI와 관련 없이 뭐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매출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제 신공장과 신모델, 자동차, 여전히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꿈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무조건 신공장과 신모델에 대한 어떤 뉴스에 좀 신경을 써라. 아까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테슬라는 만들면 팔리는 차입니다. 근데 못 만들어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AI 데이에도 어떤 신공장 또 아니면 신차량 뭐 신모델 여기에 대한 좀 뉴스를 좀 더 주의 있게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판매 대수의 전망은 사실 올해는 뭐 한 7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선을 넘는 게 테슬라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테슬라를 사는 그 소비자들의 그 세그먼트는
BMW나 뭐 벤츠, 아우디 같은 그런 독일 프리미엄 빅3에 대한 고객들과 많이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레벨이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레벨까지 일단 도달하는 게 저는 첫 번째 뭐 중요한 이제 숫자라고 보고 있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또 어나더 레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200만 대나 300만 대 도달하면은 지금 글로벌 빅 어떤 자동차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니까 그 뒤로는 말 그대로 어나더 레벨로 갈 수 있는 걸 기대하신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뭐 미국은 몇 시죠? 아, 예, 저는 여기는 지금 미국은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아, 아침 9시 정도 됐습니까? 네. 아, 지금 날씨는 어떠신가요? 날씨는 지금 매우 맑습니다. 아, 매우 맑습니까? 예, 지금 배경은 이게 밤인데 이제 예. 저희 이제 아무래도 밤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배경은 밤으로 하긴 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오전 시간이어서 예. 조금은 이제 현지 시간과는 괴리가 있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희 방송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특히 중고차 시장에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높게 생성을 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최중혁 미국 시장 분석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글로벌 라이브 제가 한때는 최초로 미국과 현지 연결을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뭐 KBS 특파원 연결하는 것과 비슷하게 귀에 꽂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배경이었는데 뭐 말씀을 들으신 대로 미국에서는 사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컸는데 이커머스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중고차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곧 이런 추세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오늘도 뭐 새로운 기업 한번 소개 받으셨는데요. 한번 투자에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분 여기까지였고요. 광고 보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